안녕하십니까. 헬로 인형TV 2년만에 인사올립니다. 아, 그동안 어찌 지내셨는지요? 예전엔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요. 더 기분이 좋습니다. 또 이번에 또 앨범을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저희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네요. 자, 우리 함께 보고 올까요? 다녀오겠습니다. 뿅! 쓰리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요, 우리 동네 친구 음악대장 박인효 군께서 음반을 발매한 기념으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우우우. 집에 있는 애기도 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도 버리고. 야, 그럼 하지마.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불금을 버리고 다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인효님께서 20년 넘게 기타를 두드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부르고 갈고 닦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장비까지 풀로 세팅을 한 음반을 여러분한테 홍보 좀 하려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비굴하겠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라서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추천 좀 해주시고 좋은 거 좋고 좋은 건데 요즘 빡빡하게 사는데 좋은 노래 들으는데 열 찾으라고 해드렸어요. 뭐 저도 아직 노래는 바빠서 못 들어봤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노래는 정말 좋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 친구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요. 우리 박인효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만 결혼해서도 오케이. 음악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우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, 투, 쓰리. 박인효 선생님 음원 새로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.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하는 뮤지션 되기를 소망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원, 시작. 박인효의 박인효? 박인효 이겼다네. 더 그레이 더 그레이 더 그레이 박인효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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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나세요. 잘 들어주세요. 뿅. 네, 고마우신 여러 지인분들, 친구분들, 네, 그리고 저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년 만에 복귀합니다. 충성! 네. 드디어 오늘, 네, 4월 13일에 박인효의 더 그레이, 여러분 찾아왔습니다. 더 그레이는요, 두 가지 트랙으로, 두 개의 트랙으로, 네,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번 트랙, 네, 다크 엔젤이에요. 이 곡은요, 일단 풀사운드로 락스타일로 좀 편곡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뭘 좀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밤에 축축한 밤의 기운, 약간 어두운 그 기운들,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
네,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고요. 네, 다음 그리고 이번 트랙인 네, 작은 바람은요. 어쿠스틱으로만 편곡을 좀 했습니다. 어쿠스틱으로 잔잔하게 편곡을 했고요. 뭔가 있잖아요. 그런 날 있잖아요. 왠지 내 느낌이 오늘 하루가 너무 좀 쓸쓸한 것 같아. 막 이렇게 좀 뭐 외롭기도 하고 좀 쓸쓸한 마음이 들 때 예, 그렇게 만들어진 기분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대신에 막 마지막에 기타 솔로가 나오면서 예, 조금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게 잘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잔잔하게 편곡을 했습니다. 들어주시고요. 또 저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몽환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네, 그리고 좀 설레이는 그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요. 네. 보이십니까? 네. 저희 공식 홈페이지죠. 어이구, 네. 어이구. 네. inyourpop.com. 네. 새 앨범에 관한, 뭐, 여러 가지 이야기라던가, 뭐, 그런 소식들. 그리고 제가 저때까지 해왔던 음악들의 모든 기록들이 거기 남아있으니까, inyourpop.com 많이 들려주시고,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, 유튜브 페이지, 들 가끔씩 찾아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일단 기분 좋고요. 이뉴티비, 헬로 이뉴티비로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곧 있으면 뮤직비디오도 공개되고요. 소소하지만 네, 제 음악 활동 모습 잠깐이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딱히 제가 공연을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인사드리는 점 이해 많이 부탁드리고요. 한번 들으면 가끔씩은 생각나는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맞다 얘 이런 음악이 있었지 하면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는 희망찬 소식을 전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또 기다려 주십시오. 금방 찾아뵙겠습니다. Hello InyoTV 안녕.